오늘 설교 제목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고 한 여호수아가 한 고백이고 여호수아가 한 말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기까지 두 명의 큰 영웅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바로 모세죠. 모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하게 했고요. 그리고 광야 생활,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하는 동안 바로 이들을 이끌었던 지도자가 바로 모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모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으로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을 하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년 동안 정복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해야 되는 그러한 모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이 일을 완수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도 위대한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도 이제 나이가 많아서 생을 마감할 때가 되었을 때 그가 믿음의 후손들에게 또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그 말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호수아는 그의 이름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여호수아는 예수와라고 불려지고 그래서 신약성경으로 넘어가면 예수님과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여호수아의 삶을 돌이켜보면 그는 정말 이름 그대로 순탄한 삶을 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고난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때마다 정말 구원하여 주셨고 도움을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좀 순탄했다, 형통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고 여호수아는 그런 하나님의 은을 누린 것은 그가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나간 것, 순종하고 나간 그의 삶을 봤을 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온 이 여호수아가 후대에게 이런 부탁을 하고 싶고 남기고 싶은 말씀이 바로 오늘 고백되어져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공동체 모두가 바로 믿음의 사람 되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말한 것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하는 이 여호수아의 고백은 참 멋진 고백인데요. 이 멋진 고백을 토대로 해서 본문을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한 이 고백은 여호수아의 결심이고 유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결심 뭡니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유언,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집안 대대로 여호와를 섬겨라 하는 이런 유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결심이고 유언이 바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는 이런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섬길 것인가? 누구를 섬길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섬김의 대상이 문제죠. 세상 모든 사람은 뭔가를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우상을 섬기든지 아니면 돈을 섬기든지 명예를 섬기든지 쾌락을 섬기든지 뭔가의 마음을 뺏겨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일반적인 사람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여호와를 섬겨야 된다라고 그가 고백을 하고 있고 그가 선언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고백한 여호수아 24장 15절 B부분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너무 멋있는 이런 고백이죠. 여러분 여호수아의 고백 가운데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는 이 고백을 들어봤을 때 여호수아가 뭘 몰라서 한 얘기가 아닙니다. 여호수아 일평생을 살아봤더니 일평생을 믿음의 길로 가봤더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게 바로 복된 길이고 이게 바로 축복의 길이다라는 것을 가지고 그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한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이 고백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호수아가 섬겼던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정말 대단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하찮은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17, 18절 말씀해 보면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유하였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바로 백성들의 고백인데요. 그들이 하는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셨다. 구원의 하나님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광야 생활하고 구원한 이후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셨다, 지켜주셨다.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 아모리 족속 가나안 땅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 가나안 땅에 정말 약속을 성취하시고 그 땅에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하나님은 하찮은 존재가 아니고 홀로 섬김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신 것이죠. 구원자이시고 보호자이시고 인도자이신 하나님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고백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영원한 사망에 빠질 수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 그리고 이 땅을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인도하실 우리 하나님, 그 사실을 볼 때 우리가 마땅히 섬기고 마땅히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너희가 섬기는데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도 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14절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에 대한 네 가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라. 두 번째는 온전함으로 섬기라. 온전함으로. 세 번째는 진실함으로 섬기라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 네 번째는 여호와만 섬기라. 하나님만 섬기라. 오직 하나님. 이게 네 가지 교훈을 주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의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섬기라라는, 그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라라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시고 온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경외하는 거죠. 여러분, 경외함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은 순종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죠. 난 하나님을 경외해 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든지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 사람은 경외하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함으로, 온 마음으로, 일편단심으로 나아가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함으로, 거짓됨 없이,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게, 겉과 속이 다르지 않게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외함과 또 진실함으로 섬기는 것을 아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를 통해서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이 온라인 예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하다 보면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위원이 예배드리는 거하고 아마 많이 다른 걸 기억할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다 보면 또 좀 집중도 덜 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유혹들이 많죠. 근데 여호수아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함과 진실함과 또 온전히 한다라고 표현할 때, 그것은 바로 그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온라인 예배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것.
바로 세상의 예배자가 되는 것. 하나님, 나이가 하나님 앞에 걸어간 산재물 되기 원합니다. 예배의 구경자가 아니고 방관자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걸어간 산재물 되기 원한다,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14절부터 24절 말씀해 보면 섬기다, 섬기다, 섬기다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여러분, 섬기다라는 단어는 봉사하다, 희생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섬기다는 단어는 희생하다, 봉사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누구를 섬깁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주의 백성이 해야 될 일이고 여호수아가 본인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그러한 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을 섬기면서 네 번째로 하나님만 섬기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고백을 하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절대 기준을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늘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바로 하나님도 좋고 바알도 좋은 거죠. 교회도 좋고 세상도 좋은 거. 이 두 가지 양다리를 걸친 신앙의 삶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면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하나님만 섬기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나는 하나님도 섬기고 뭐 바알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기는데 그거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야. 바알과 뭐 그런 뭐 아세라나 이방신 입장에서는 섬긴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거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 섬기는 거, 하나님만 절대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결심이고 여호수아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다른 곳에 눈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향해서 나아간 것이죠. 오직 너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이 말씀은 바로 유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유언은 문자 그대로 남기고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마지막으로 남기고 가기 때문에 유언 가운데는 진실성이 담겨 있고 또 유언 가운데는 후대에 대한 그런 당부의, 강국한 당부의 말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본심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 사람들이 남긴 유언은 가치가 있는데 특별히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간 신앙인의 유언은 더 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을 마지막을 두고 있는 마지막 길을 가고 있는 여호수아가 자기의 삶을 쭉 반추해 보는 겁니다. 110년의 생활을 이렇게 반추해 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 내 인생이 어땠나 이렇게 쭉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지 말라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의 삶을 통해서 모세가 어떻게 살아갔는지 그 가운데 다 목도했고 본인이 지도자의 삶을 살면서 목도해서 그가 내린 결론이 뭐냐,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라는 그 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인생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살겠느냐, 나 그래도 여호와만 섬길 거야 하는 고백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호수아의 결심이고 유언인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이 고백처럼 우리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고 나가는 자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나가는 자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긴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선택을 촉구하는 외침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을 촉구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야.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라는 이런 바람이 간접적으로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길 것인데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선택하세요, 하나님을 섬기세요. 그게 바로 복된 길입니다 라는 이런 외침이, 간절함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하나가 바로 자유죠. 자유의지죠. 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우리는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아무리 삶이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자유의지에서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되면 돌이킬 수 있습니다. 새 출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이죠. 자유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이 자유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것이고,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는데 여러분들도 선택하세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들 유대인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하나님 섬겨야 되는 거, 그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그게 꺼림직하거든, 자원하는 마음이 없거든,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섬겨, 이렇게 얘기하고 도전하고 있는 거거든. 여호수아가요,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들, 이것은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 거죠. 애굽에서 섬겼던 신들, 그리고 강 유프라테스 강을 건넌 바로 메소포타미아에 있던 신, 바로 달의 신을 얘기를 합니다. 애굽 신은 바로 태양 신을 얘기하는 것이죠. 달과 태양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 가나안 땅에 있던 신들, 바알, 아세라, 아스타롯 같은 그런 신들, 그거든지 너희가 섬겨라, 어떤 스택해서 섬겨라, 너희가 자유의지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선택해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게 정말 싫으면 다른 신을 섬기십시오. 그런데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마지 못해서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자꾸 우상에 빠집니까? 우상에 빠지는 것은 바로 다른 가나안의 신들이든 애굽 신이든 다 형상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이방 신에게는 항상 성적인 그런 쾌락이라든지 뭔가 즉각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적인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경험되어지는 그러한 것들,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 당장 육적인 것들, 바로 땅의 것들, 이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자꾸 그로 마음이 뺏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얘기합니다. 선택해라, 정말 선택해라. 양다리 걸치지 마라, 양다리 걸치지 마라. 마치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선택해라, 선택해라. 하나님이냐 아니면 이방신이냐 선택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을 이렇게 쭉 읽어가면서 모세 같은 경우, 일대 지도자인 모세 같은 경우는 말씀이 훨씬 직접적이고 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섬기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여호수아는 조금 더 부드럽고 조금 더 간접적인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 쭉 얘기하고 나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반드시 섬겨야 됩니다 얘기하고 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래요? 이방신이 좋다면, 하나님 섬기는 게 꺼림직하다면 이방신 섬기십시오. 그런데 나와 우리 집은 하나님만 섬길 거예요. 여러분 선택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좀 간접적이죠. 간접적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선택을 촉구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여호수아의 호소를 들은 백성들이 반응합니다. 16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얼마나 예쁜 답이에요. 얼마나 귀한 답이에요. 백성들이 여호수아 마음에 쏙 드는 답을 한 거죠. 원하는 답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당신 말씀처럼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섬기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100점 이래야 될 것 같은데 모세의 반응이 좀 다릅니다. 모세가 이들의 마음을 좀 흔드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19절 2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예, 19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마치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기분 나쁠 수 있는 말이죠. 우리가 섬기겠다 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못 섬겨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 능력으로 못 섬겨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되게 기분 나쁠 수 있죠. 뭐 우리 격려해주고 칭찬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흔드는 거.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는 뭐 괜찮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오직 예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절대성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질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라고 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의 잘못과 죄들, 바로 우상 숭배하는 것을 용서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는 거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20절 말씀 보면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면, 하나님을 버린다는 말이, 여기서 버린다는 말이 하나님을 안 섬긴다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에 가고 다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이방신을 동시에 가지는 것을 하나님은 이렇게 늘 표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면서 너희가 그렇게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을 잘 섬길 때 복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경우 그 복을 뺏어올 것이다, 화를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호수아의 이런 이 말을 대해서 이제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해석하면서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측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왜 이렇게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과 살아보니까 사람들이 결심하지만 늘 연약한 존재들이다,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될 거야, 미리 예언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섬길게요 하는 그런 말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도전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봄으로 말미암아 굳은 결심을 하게 하는 것, 그냥 섣부른 그런 말이 아니고 정말이야? 진짜야? 하는 그런 강한 그런 동의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보는 것입니다. 저는 후자가 조금 더 적합하다고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들 하나님 섬긴다고 말했다가 또 우상 섬기고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야, 어려움 당할 거야, 그래도 하나님 섬길래? 아예 차라리 그냥 이방신으로 가버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백성들이 이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기분 나빠하지 아니하고 어려우니까 포기하겠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그래도 섬기겠다고 21절에서 또 답을 합니다. 21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백성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말, 너희들 하나님 섬긴다고 하고 또 우상하고 같이 섬기면 너희 하나님의 진노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다짐하고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다짐을 하고 나갈 때 이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 하나님 섬긴다는 게 뭔지 알아? 하나님 섬긴다는 게 말만 하는 거 아니야, 행동이 따라야 돼 라고 말하면서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예,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방신을 치워버려라, 이방신을 치워버려라. 두 번째, 하나님께 너희 마음을 향해라, 하나님께 마음을 둬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 여기에 대한 해석도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가 20년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그 문화의 영향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영향을 받으면서 그들 가운데 바알 신이라든지 아세라든지 조그맣게 이렇게 신을 만들고 신상을 만들고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었고, 애굽에서 가져온 것도 있을 수 있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렇게 우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칼빈을 비롯한 또 다른 분들은 이들이 실질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 가진 우상이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자꾸 바알 신이라든지 그 풍요의 신이라든지 뭐 다산의 신이라든지 그게 자꾸 마음을 뒀다, 마음을 뺏겼다, 그래서 마음으로 가진 우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찌되었던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던 아니면 마음에 가지고 있던 우상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뭔 역할을 합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뺏는 거, 이게 바로 우상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상을 제해가지고 하나님께 너희 마음을 향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내가 잘할게요 말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한다,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한다는 것은 다른 것에 대해서 등을 돌리는 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포기하는 거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에 대한 유혹을 거부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선택한다, 다른 것에 대해서 내가 포기하는 것, 그것을 바라보 결벌을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섬긴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 섬긴다는 것은 바로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돈으로, 물질로, 아니면 성공으로, 쾌락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자꾸 거기에 뺏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친구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뭔가가 있는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뺏는 것.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호수아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는 이 말씀을 듣는 그런 기문이 열리기를 바라고, 또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대한 그런 축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외에 이렇게 내 마음을 뺏기는 것이 있다면 결단하고 나아가는, 버리고 나아가는 바른 선택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는 이 말씀은 나의 가정 오이코스만은 책임지겠다라는 다짐입니다. 가정보고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선택한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가 바로 세 번째 이유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나의 가정,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나의 가정도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나만 섬기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내 가족들은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다고, 내가 책임지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정 보고마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조금 더 확대하자면 오이코스라는 거죠. 오이코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나에게 맡겨진 영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이코스라고 표현될 수 있는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실질적으로 의미 있게 만나는 사람들은 20명 정도 이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구원의 길이 제시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15절 B부분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예. 내가 책임진다 이 말이죠. 책임진다 이 말. 1차 책임도 있고 2차 책임도 있는데 내가 책임져야 될 그런 영혼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 보고마,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 나의 자녀, 아들, 딸, 며느리, 사위, 부모님의 영혼 구원이 나에게 있다라는 이런 책임감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렇게 코로나19를 통해서 이제 거리두기를 이렇게 해나가잖아요. 거리두기를 이렇게 해나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육자들도 이제 개인적으로 식사를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며칠 전에 이렇게 개인적으로 식사를 해나가면서 뭘 먹을까 하다가 햄버거를 먹으러 이렇게 갔습니다. 햄버거를 먹었는데 조그만 가게예요. 햄버거를 먹으면서 주인하고 이렇게 대화를 했는데 주인이 이 동네 사람이 아니냐, 그래서 이 동네 사람 맞다고, 은혜교회에서 왔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뭐 이렇게 본인이 얘기하다 본인은 교회를 안 다닌다고, 어렸을 땐 다녔는데 다니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라고,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본인 어머니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있다고, 그래서 지금도 전화할 때마다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교회가 늘 그 말을 한대요.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가족들,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은 우리의 전도 대상이고 우리가 힘써야 되는 그런 대상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만나려고, 조금 더 친해지려고 한 번 더 갔더니 또 그날은 문을 닫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밖에 지금 못 받았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해나가보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간증을 들었는데요. 김성원 집사님이라고 의사입니다. 이분은 의사이고요. 일남 일녀를 두고 서울에서 이제 병원을 하시는데, 이분이 그냥 다 가정이 편안한데 마음에 이제 아픔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어머니는 교회를 다니는데. 그래서 부모님이 고양시에 일산에 사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주 찾아가서 뭐 효도도 하고 늘 이렇게 부탁을 하고 하는데 아버지는 너무 완강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가 원하는 건 다 해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교회로 초청하기 위해서 뭐 별의별 걸 다 했나 봐요. 그래도 아버지가 얘기하더래요. 내가 다른 거는 네 말은 다 듣는데 교회당 가자라는 그 말은 내가 도저히 들을 수가 없다, 그거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아 우리 아버지는 안 되나 보다, 도저히 안 되나 보다 하고 포기하려고 하는 마음이 솔직히 들었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할 것은 다 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면서 가족 구원과 관련된 부흥회를 하면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가족 전도에는 애착과 인내가 필요하다. 애착과 사랑하는 마음과 인내가 필요하다. 이 말씀이 그의 마음에 딱 들어왔대요. 그래서 아버지를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인내하면서 이렇게 하는 가운데 한 10일 금식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이 들어서 10일 동안 금식을 했답니다. 그래서 금식이 이렇게 끝나갈 무렵에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대요. 무슨 얘기냐 했더니 아버지가 밤에 잠을 자다가 꿈을 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꿈과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꿈을 꿨대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니. 내가 예수를 믿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 어느 내용은 조금 알잖아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그날 밤 잠을 잘 이루지 못하고 날이 밝은 대로 아들에게 전화를 했다고. 내가 그런 꿈을 꿨다고. 그래서 내가 교회를 가겠다고. 그래서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런 간증이 있는데요. 아, 우리 가족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근데 그게 쉽지 않죠. 기억할 것은 포기하지 않는 거, 계속 애쓰면서 나아갈 때,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책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힘써 나가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안드레 같은 경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 형 베드로를 전도하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넬료 같은 집안 이방인도 바로 베드로를 초청해가지고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친척들 다, 자기가 모을 수 있는 사람들, 자기 오이코스들 다 초청해가지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하고, 빌보 감옥에 있었던 그 간수 같은 경우도 바로 자기 가족들이 세례를 받고 구원받게 하는 일에 쓰임 받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오이코스를 주시고 책임감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를 통해서 사회적 거리를 하며 이렇게 나가는 이유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생명을 살리는 그래요. 생명을 살리는 거. 왜? 코로나19에 걸리면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불편을 감수하면서 가게 문도 닫고 마스크도 끼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유전의 생명을 살리고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 일을 하는데, 영원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코로나에 걸린다고 다 죽는 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 예수 믿지 않으면 모든 죄인은 다 죽게 되고 죽은 다음에 지옥 간다는 거 우리가 뻔히 알고 있고 구원의 길을 알고 있는데,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우리 오이코스를 위해서 애써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 가족 복음화뿐만 아니고 그들을 교회에게 초청하는 뿐만 아니고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또 하나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단순히 교회에 다닌다는 그 사실로 외적인 모습에 만족하지 말고 온전하게 복음이 전해져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만들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다짐을 했습니까? 여호수아가 얘기하고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야 너희 못할 거야, 아니 그래도 할 것입니다, 그래 그러면 우상 제거해 하고 다 따랐거든요. 이렇게 열심히 다짐하고 갔는데 그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 여호수아 24장 29절 3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2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기업의 경내 딤나세라의 장사였으니 딤나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 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31절 말씀 그냥 그대로 두시고요. 요소가 백칠세가 돼서 곧 얼마 안 돼서 이제 생을 마친 거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섬겼는데 처음 이스라엘이 맨 밑에 보면 섬겼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요소가 사는 날 동안 약속했으니까 요소아가 살아있는 동안 섬겼고, 그 뒤에 생존한 장로들, 살아있는 교회의 지도자들 말하는 거죠. 그 지도자들이 누굽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체험한 자들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확신을 가진 사람들을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귀로 듣고 간접 체험한 사람들은
때가 지나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유혹이 찾아오면 여호와를 섬기는 것에서 다른 곳으로 마음을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책임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이 일단 교회에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서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백성을 만들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 개성이 참 어렵습니다. 신앙 개성이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가족들과 이렇게 좀 시간을 더 많이 보내게 되는데요, 가족이라고 하지만 그동안 많이 바빠가지고 서로 대화도 많이 못하고 의외로 잘 모르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이 상황을 통해서 서로를 알아가는 그런, 깊이 알아가는, 내가 아는 게 아니라 상대를 듣고 알아가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라고, 또한 예수 믿지 않은 가족들, 특별히 또 자녀들에게, 교회 다니는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을 또 나누어주고 또 체험케 하고 아울러서 내가 그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그런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본이 되어야 되는데 자녀들이 원하는 것은 완벽한 부모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부족한 거 다 알고 있는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 노력하는 거, 그 모습을 볼 때 우리 자녀들 또 우리 가족들에게 큰 기감이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은혜의 모든 성도들 가정들이 여호수아 가정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섬겼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